안녕하십니까. 박종화 기자입니다. 저를 이제 처음 보신 분은 당연히 없을 것이고요. 우리가 기본 강의를 듣고 저를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난 기본 강의 들을 시간 없다, 나 회계 실력자고 요약 강의를 듣고 나를 본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책은 요거예요. 올해 2023년 초에 새로 나온 책이 되겠고요. 요것은 뭐 얇죠. 다만 이게 1, 2부가 다 섞여 있는 건 아니고 1부 따로 2부 따로 출간을 하다 보니까 뭐 상당히 얇은데, 얇은 만큼 알짜배기 핵심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것이 뭐 요것만 다 보면은 뭐 다 된다 뭐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다만 제 실제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책을 만들었다, 그거 하나 유념하시면 되겠고, 요런 거랑 유사한 정도로 시험이 나오고 있다, 여기 있는 문제들하고. 다만 이제 최근에는 조금 이제 문제의 난이도가 있는 애들도 나오지만은 그래봤자 걔네들은 대세 지장이 없습니다. 그 여기 있는 문제들은 이제 핵심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뭐 지나치게 뭐 지엽적이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넣질 않았고, 연습 문제 있는 그 기본서에 있는 연습 문제와 그다음 요거 있는 책 한 권 보시면은 시험 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또 심지어 뭐 그렇게 해서 수석하신 분도 있었잖아요, 우리 인스티비 쪽에서. 그래서 뭐 책을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다. 예, 4페이지 보시죠. 뭐 처음에 뭐 이런 것들은 뭐 안 봐도 되겠고요. 바로 이제 문제를 풀겠습니다. 예, 아유 한참 남겼네. 첫 번째, 재무에게 맞는 설명 골라봐라. 뭐 이건데, 여러분들 뭐 문제 풀 때 당연히 뭐 답을 가리시고 당연히 보는 게 훨씬 낫겠죠. 1번, 재무회계는 기업의 재무 상태와 재무 성과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와 채권자 등 기업 내부의 정보 용도자들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됐는데, 틀렸는데 이게 왜 틀렸냐라는 것입니다. 맞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기업 내부 이것 때문에 틀린 겁니다. 우리가 회계는 크게 재무회계하고 관리회계라는 것이 있는데, 크게 봤을 때는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용자를 위한 회계다라는 것이고,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용자. 내부 정보 용자 하면 회사 사람들 얘기하는 거지. 의사결정 잘하도록 하는 회계가 우리가 관리회계다라는 것인데,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용자니까 회사 밖에 사람들이겠죠. 주주, 채권자 등등등한테 합리적인 의사결정 잘하도록 하는 회계가 그게 재무회계다라는 거예요. 재무제표 공부한 회계가 재무회계잖아. 다른 데는 틀린 데가 없는데 이것 때문에 틀렸다. 재무회계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게 정보용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되겠죠.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 준다라고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 딱 보고, 재무제표가 딱 봤는데 이익이 굉장히 크다. 세금 엄청 걷겠죠. 이익이 적으면 세금을 적게 걷고, 또 손실 나면 뭐 세금 안 걷고, 뭐 그런 것들 다 형평성을 해결해 준다는 것이잖아요. 아니면은 뭐 너무 재무제표가 좋지 않아, 근데 정부에서 보조금 같은 거 줄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이 다 과세 형평을 위한 재무회계 어떤 목적이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재무회계는 한정된 자원, 돈이죠 뭐. 한정된 자원, 돈을 갖다가 비효율적 기업한테 효율적 기업으로 배분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이걸 우리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 이렇게 하는데, 자원의 효율적 배분 뭡니까? 자원의 효율적 배분, 요 돈, 요 자원, 요 현금, 요 돈이 적절한데 투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유망한 어떤 회사가 있다, 전도 유망한 회사가 있어, 그럼 그쪽에 이제 투자를 할 거 아니냐, 주주 채권자 등이 자금을 대줄 거지 아니냐, 뭐 그런 게 자금의 효율적 배분이다. 근데 재무제표가 굉장히 좋지 않으면 주주 채권자 등이 자금을 대주지 않는다, 그런 게 자원의 효율적 배분입니다. 재무회계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제공한다. 그렇죠. 재무제표를 공부하는 회계가 재무회계니까 맞고, 주석 부속 명수서는 재무제표 제외된다. 요것 때문에 틀리죠. 얘는 재무제표잖아요. 얘도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틀린 것입니다. 부속명세서는 당연히 재무제표가 아닌 것이고, 재무제표 딱 다섯 가지잖아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요 네 개는 기본 재무제표고, 그 다음에 주석까지 해서 다섯 가지가 재무제표죠. 재무회계는 경영자 수탁 책임을 주주한테 보고하는 기능을 한다. 맞죠? 수탁. 위탁은 이제 맡기는 거고, 수탁은 이제 맡은 거지. 그럼 이제 바지 사장인 경영자가 주주 채권자, 걔네들이 위탁자겠죠. 이 주주 채권자 등이 회사한테 자금을 대줄 텐데, 이 바지 사장인 경영자가 대신 장사하고 영업을 해가지고 재무지별 통해서 주주 채권자 등등 정부 용자한테 재무 정보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장사했다, 자산부채 자본이 얼마고 수익비용 얼마다 보고하는 것이죠. 그게 수탁 책임을 보고하는 길이.
출제 예상 문제 보시면 별이 있는데 뭐 별은 뭐 당연히 세 개가 가장 중요한 문제. 별 하나는 좀 중에서 조금 떨어지는 문제에서 그렇게 구분을 해놨죠. 옳은 것을 골라봐라.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으로표, 자본변동표, 제조원가 명세서가 아니라 뭡니까? 주석상의 주석. 두 번째, 우리나라는 규제적금법에 의해서 회계의 원칙을 제정하고 있다. 맞습니다.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외감법이다라고 하죠. 간접적 지배를 갖고 있다. 아우, 치사기도 됐다. 물론 제가 된 거지만은 직접적인 지배.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규제적분법이라는 것이 규제하겠다는 거잖아요. 회계 처리를 만들 때, 그러니까 회계 기준서 만들 때 정부에서 관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규제적분법이지 맞거든요. 그 다음에 재무회계는 투자자, 채권자로부터, 주주 채권자 등으로부터 재무적 자원을 조달하기 위한 회계다라고 해야 되겠죠. 재무적 자원,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한 회계. 그러니까 재무제표 보고 다 자금 조달할 때 다 유용하게 쓰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가 부족하니까 주주한테 자금 조달해야 되겠다. 유상증자. 우리가 이런 요런 것이 재무제표상 부족하니까 부채를 통해서 자금 조달하겠다. 뭐 그런 것들은 다 재무 회계를 통해서, 재무제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지 않겠냐. 재무제표는 경영자의 수탁 책임에 관한 보고 기능을 한다. 맞잖아요. 그럼 4번이 맞는 거네. 다섯 번째, 상장 기업의 연결 자회사인 비상장 중소기업은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하고 IFRS겠죠. 일반 기업을 선택 적용할 수 있다. 말이 안 되지. 반드시 IFRS. 왜냐면 상황이 이거잖아요. A사, 상장사. B사, 비상장사. 주식을 50% 초과해서 갖고 있다. A사가. 그랬을 때가 뭐 하는 겁니까? 연결 재무제표 작성하는 거잖아요. 야, 우린 가족이야. 재무제표를 합치겠다 이겁니다. 합친 재무제표의 연결 재무제표인데 여기는 IFRS야. 상장사니까. 여기는 비상장사니까 원래는 일반 기업회 기준인데 근데 뭐라는 겁니까? 야, 닥쳐라. 얘들이 지시하는 거지. 야, 너네 우리가 IFRS 재무제표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연결 재무제표, 우리 합친 재무제표 작성하려면 재무제표 양식이 같아야 된다. 그러면서 너도 IFRS, 반드시 IFRS. 그래야 재무제표가 양식이 통일되고, 그러면 재무제표 합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무조건 선택의 여지가 없냐. 무조건 IFRS가 되는 것이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번 문제. 틀린 설명 골라봐라. 한국채택, K자가 붙은 거죠. 코리안 할 때 K입니다. 뭐 국제회계 기준은 영어고요. 한국자가 붙으면 뭐요? 한국채택 붙으면은 그때는 한국어로 번역된 국제회계 기준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어차피. 원칙중심 아닌 규칙중심. 틀렸다. 원칙중심이죠. 전문가적 판단의 중요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1번이 틀렸네요. 틀린 설명 골라다. 규칙중심은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하나의 회계체가 정해져 있는 게 규칙중심인데, 원칙중심이 아니라 큰 원칙, 큰 프린시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규칙은 룰인데 뭐 영어는 필요 없고, 하여튼 규칙은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하나의 회계체가 정해진 것인데, 원칙은 그게 아니라 엄청난 자율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큰 원칙만 깨뜨리지 않고 회계체 하면 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회사의 회계팀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회계체가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적인 판단의 중요성이 커지겠죠. 비상장 기업도 원하는 경우에 IFRS를 선택할 수 있다. 맞잖아요. 비상장 기업은 원칙은 일반 기업, 예외는 IFRS 선택하는. 세 번째, IFRS를 사용하는 경우에 국가 간의 재무제표 비교 가능성이 제고가 되고 올라가고, 국내외 중복 상장내 기업의 재무보고 비용 감소, 그리고 압력 집단의 간섭이 감소, 그래서 중립성이 유지된다는 다양한 장점들. 맞죠? 다양한 장점. 국가 간의 비교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얘기 뭡니까? 나라마다 다 재무제표 양식이 달랐는데 합쳐버렸잖아요. 이제 통일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나라끼리 재무제표 비교 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고, 중복 상장된 기업의 재무보고 감소된다는 얘기가 뭐 이런 거지 뭐. 나라마다 다 재무제표 달랐는데 이제는 이제 같아졌잖아.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재무제표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우리나라 기업이 유럽에다 상장시킨다고 치면은
유럽 회계율에 따라서 재무제표 컨버전 변환시켜야 되는 그 번거로움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미국이라면 또 미국 회계율에 따라서 변환시키고 이렇게 다 하는 작업들이 있는데 이제는 다 재무제표가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보고 비용, 전환하는 비용들 그런 것들이 뭐 필요 없지 않냐 이거. 우리나라 기업의 압력 집단, 우리나라 압력 집단의 간섭이 감소된다. 그렇죠. 이제는 뭐 옛날에는 뭐 당연히 옛날이라기 치기보다는 이제 일반 기업회 기준 같은 거는 당연히 우리나라 원래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 일반 기업회 기준 하더라도 우리나라 압력 집단의 간섭이 있는 거지. 하여튼 관련된 뭐 정치 집단이든 어디든 간에 압력을 행사해서 어떤 회계 처리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압력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은 국가 전 세계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재무제표를 다 만들고 회계 기준서를 만들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압력 집단의 압력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립성이 객관성이 유지된다는 것이죠. 주권 상장법인은 IFRS를 2011년부터 의무적으로 맞습니다. 그다음에 회계 원칙의 제정, 그러니까 만드는 업무를 한국 회계 기준원에 위탁해서 민간 법에서 이제 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거 팩트니까 뭐 아주 부연 설명할 게 없죠. 세 번째, 틀린 설명 골라봐라. 일단 이제 상장사하고 비상장사가 있잖아. 상장사는 뭡니까? 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IFRS. 비상장 기업이라면 기본적으로 일반 기업이 되겠지. 일반 기업이 돼야 되는데 됐다. 그래서 일반 기업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갑자기 화면이 막 이상해졌네. 됐어요. 그 4번이 틀렸는데 여기는 IFRS 됐는데 또 봐야 되겠지. 중소든 뭐 비상조 비중소든 간에 비상장 상장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 그 비상장 상장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4번이 틀린 겁니다. 여기는 일반 기업으로 바꿔야 되겠지. 이렇게 일반 기업으로 4번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건 또 뭡니까? 비상장법인 B회사 연결 자회사. 그래서 B사가 있는데 C사가 있고 비상장이래. 그리고 이제 C사도 비상장. 어차피 뭐 연결이든 간에 어? 여기서 뭐 연결이든 간에 다 일반 기업이잖아. 비상장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뭐 일반 기업이 되겠지. 됐죠? 만약 여기가 B사의 연결자회사인데 여기가 상장이야. 여기 만약에 여기 상장이야. 그럼 그때는 여기가 IFRS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비상장. B사가 이제 비상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도 당연히 일반 기업 하는 건데 여기가 상장이었으면 아까 그런 문제 봤었잖아요. 그럼 여기도 IFRS 이런 얘기죠. 됐습니다. 그다음에 재무 회계 개념 체계입니다. 개념 체계는 뭐 개념을 체계한 것이 아시죠? 우리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기준서하고 개념 체계가 있는데 기준서는 회계체가 있는 거지. 이런 거래는 이렇게 이렇게 회계 처리해라. 개념 체계는요. 개념을 체계한 거니까 말로 쭉 써 있는 거잖아. 재무 정보는 뭐 목적 적합해야 된다. 신뢰성 있는 정보가 돼야 된다. 이런 뭐 뻔한 얘기들 하는 것이 개념 체계인데 어쨌든 개념 체계의 가장 핵심적인 의의는 뭡니까? 기준서에 안 나온 회계처리는 개념책을 보고 판단해서 자율적으로 회계처리한다. 그것이 개념책의 가장 핵심 의의가 되겠고요. 그렇다 치면 기준서가 우선이 적용되는, 우선 적용되는 것이고 개념책은 보완적인 기능이 되겠지. 그러니까 개념책과 기준서가 서로 이제 상충되면 서로 다른 얘기하면 누가 우선입니까? 당연히 메인인 기준서가 우선이 되겠죠. 하나씩 봅시다. 옳은 것을 골아봐라. 목적 적합성. 비교 가능성은 가장 중요한 재무정보 질적수성. 그렇지 않죠? 앞글자 따서 기억해줘라. 신목 또는 목신. 이게 주요 질적수성이 되겠지. 여기서는 지금 비교 가능성이 있으니까 틀린 겁니다. 비교 가능성은 2차적 질적수성이고 주요 질적수성은 신목 또는 목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체계들은 앞글자 따서 기억을 해줘야 된다. 두 번째, 일반 목적 재무보고가 재무제표죠. 재무제표에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뭐 맞지? 특수목적 보고서 적용 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기본 재무제표, 그러니까 재무제표의 개념체계가 적용되는 것이지 특수목적 보고서, 뭐 환경 보고서, 뭐 세무 관련 보고서 이런 데는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개념체계가 세 번째 BS, IS, 그러니까 IS, BS 등의 재무제표를
또한 정보 제공 수단으로 보고 있다. 맞잖아요. 이거 틀린 문장이 없잖아. 손익계산서, 재무 상태표 등의 재무제표를 이용한 정보의 제공 수단으로 보고 있다. 뭐 틀린 문장이 없으니까 3번이 맞는 것이고요. 네 번째, 개념 체계하고 기준서가 서로 상충되면 누가 우선? 얘가 우선. 얘가 우선이라고. 얘가 메인이고 얘는 서포트니까. 회계 기준을 제정하고 개정할 때가 만들거나 아니면 업데이트할 때 지침을 제공하지만은 재무 정보 이용자가 이를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지는 않는다. 뭐 말이 안 되지. 그런 거 검토할 때 개념 체계가 지침, 어떤 틀을 제공하는 거 맞고, 그리고 해석하는 데도 당연히 도움을 주겠죠. 정보 이용자가 해석하는 데도 개념 체계가 다 도움을 주겠죠. 물론 이제 개념 체계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만, 근데 우리 시험을 받을 거 아니야. 어쨌든 시험상으로는 당연히 아름다운 얘기, 좋은 얘기 다 맞겠죠. 당연히 출제 예상 문제 1번입니다.